연금정 전망대 같은 경우는 경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경치가 굉장히 좋고요. 해돋이 볼 수 있는 데랑 연금정이랑 나눠져 있어요. 경치는 개인적으로 연금정이 더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돋이 보는 정자는 바다 한가운데, 바다 앞에 시야를 막는 그런 물체들이 없어서 해 뜨는 모습이 굉장히 잘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이쁠 것 같아요. 그리고 속초에 워터파크도 있고요. 테디베어 박물관도 있습니다. 속초에 애견카페인 38디그리 다녀왔습니다. 일단 위치가 호숫가 바로 앞에 있어서 굉장히 운치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식당이나 펍 같은 가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호숫가를 둘러싸서 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어서 거기도 아가들 산책시키기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38디그리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보다도 인테리어와 감성인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애견 카페들을 다녀봤지만 인테리어와 감성만큼은 38디그리만큼 좋았던 곳은 없었습니다. 좋은 호텔들이나 리조트가 굉장히 많아요, 속초에. 사실 제가 속초에 숙소를 예약을 하려고 했었는데 애견 동반 숙소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애견 동반이 허락되는 곳은 대부분 다 펜션이었고요. 그래서 반려동물들과 이 지역을 방문을 하실 때 숙소 찾으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드디어 1박 2일간 부산부터 시작해서 고성까지 동해 투어를 마쳤고요. 오늘은 강원도 홍천에 있는 제가 친한 펜션에 가서 하루 묵고 내일 판교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숙소 설명 좀 드릴게요. 2층 집이고요. 방 4개고 이렇게 거실, 부엌, 그리고 1층에 와인바가 있습니다. 거실에는 이렇게 뭐 오토바이도 있고요. 빈티지 바이크도 있고 소파도 있고 그 다음에 커다란 TV와 미술 작품이 있습니다. 여기는 숙소 내에 있는 바비큐장이에요. 여기가 1층에 있는 방인데요. 여기도 이렇게 여러 미술 작품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멋진 침대가 있습니다. 킹 사이즈예요. 여기도 이렇게 빈티지 바이크가 있어요. 그리고 킹 사이즈 침대와 조그만한 미니 소파까지 잠도 잘 수 있겠죠. 여기 숙소는 풀빌라라서 이렇게 개인 풀장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캠프파이어를 할 수 있는 장소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단 밥부터 먹고 시작할게요. 너무 배고파가지고. 오늘은 한우입니다. 한우랑 제가 좋아하는 소주 토니워터 얼음을 몇 개 넣어요. 그 다음에 메뉴를 쭉 짜고. 소주가 없어요. 소주가 없어가지고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소주가. 소주를 까먹고 안 사가지고 있는 줄 알고. 그래서 채끝 먼저 붓겠습니다. 프랑크 소세지. 그리고 묵국 좀 끓였고요. 묵국은 그냥 인스턴트. 남춘천에서 빠지면은 농협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좀 들렸다 왔어요. 불이 25,000원이거든요. 고기 한 450g, 450g니까 3인분 정도. 상추 조금, 깻잎 조금, 마늘, 뭐, 햇반, 묵국, 뭐, 이것저것 사가지고 65,000원 나왔던 것 같아요. 내가 한우 먹어서 지금 이게 9만원 나온 거지. 그리고 한우를 또 많이 샀어요. 450g이면. 나는 항상 모자란 거보단 남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거든요. 또 사러 가야 되니까.
만약에 삼겹살 같은 거, 돼지 목살 같은 거 먹으면은 한 6만 원이면은 이렇게 바베큐를 드실 수 있어요. 그 돈이면은 뭐 사 먹을 수도 있긴 한데 아가 옆에 같이 먹을 수 있으니까. 디바인 리조트에는 제가 묵었던 갤러리동보다 조금 더 작은 규모의 다양한 풀빌라와 그리고 또 콘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캠핑카를 정박하거나 자신의 개인 텐트를 이용해서 캠핑을 즐길 수도 있고 또 글램핑 존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글램핑 존 텐트 안에는 수도랑 전기도 따로 이제 나와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숙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리조트 앞으로는 강이 흐르고 그 뒤로는 이제 산이 감싸고 있어서 마치 한 폭의 수채화 같은 풍경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용 수영장은 온수풀이 가동하여 늘 여름부터 늦가을까지 오픈하고요. 그리고 이 자갈밭에서 아이들을 산책시키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렇게 밤에는 모닥불을 피고 여러 사람들이랑 캠프파이어를 해도 되고 저처럼 이제 혼자 불멍을 때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리조트 내에 상주하는 강아지들이 텃세가 조금 있어서 이 아이들만 조심한다면은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시설도 그렇고 모두 매우 펫 프렌들리해서 애견 동반 여행하기에 진짜 매우 적합한 숙소입니다.